알게 하시니가 하나님이라면 고칠 능력도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 거절감의 상처로부터 나는 자유케 해주십시오.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에게 거절받을까봐 두려웠어. 전화하면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이게 여자 목회자로서 개척해서 하나씩 하나씩 일구어 갈 때 그런 소리를 들으면 겉으로는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고 라고 했지만 내면 속에는 너무 그게 아프고 힘든 거예요. 왜? 거절감이라는 상처가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면 가슴이 촉닥 또 떠난다는 것인가. 이게 왜?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새벽 3시 4시에도 신방 가는 목회를 했어요.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성도들을 케어하고 목양을 했는데 어느 시간이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성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비열할 수가 있어? 이렇게 냉정할 수 있어? 어쩌면 이렇게 교계 목회가 어쩌면 이런 것이야? 이게 막 쌓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난 아직 거절감이라는 상처가 치유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가중처벌이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목회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혹시 거절 감정에 대한 상처에 자유함을 받지 않고 목회하고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환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내면의 배신감, 내면 속에 아마도 우라병이 치밀어 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고침 받으십시오. 그 것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그래서 저는 그날 통곡하고 울고 기도하면서 그 거절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됐어요. 그리고 나오는 길에 정말 생각지도 않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걱정하고 있는 문제도 다 해결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게 됐죠. 그러면서 아 제가 또 말씀이 실체가 되는 현장을 제가 경험했잖아요. 아,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은 거절감 때문에 죽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면 이게 또 내게는 숙제네. 내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교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적당히 꺾여야 돼. 그래야 영롱한 빛을 발할 수 있어. 사람은요 적당히 밟혀야 돼. 그래야 겸손을 배우고 절제를 배워. 여러분 사람은요 적당히 거절받아야 돼. 그래야 자족할 줄 알아. 뭐든지 풍족하면 여러분 절제할 줄도 자족할 줄도 모르는 오만방자한 언젠가는 다시 반드시 그 수련 감옥 앞에 서야 되는 인생의 현장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젊어서 사람이 젊어서 고생하는 게 낫대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런 부분들을 통과해야 돼. 안 그럼 나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훈련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절감은 여러분 거절받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내가 그걸 잘 처리하면 되니까. 그런데 거절 감정에 붙들려 있는 것은 내 문제입니다. 우리는 거절 감정에 붙들려서 살면 안 돼. 아, 그가 나의 요구에 노라고 거절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어, 그래? 이 길이 하면 또 다른 길이 있지? 라고 다른 길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직 그 길만이 전부인 줄 알고 목 놓고 있다가 거절을 뭐와 연결시키느냐? 배신이라고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절은 거절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다 수용받고 싶어하는 욕심,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하는 욕심, 모든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사랑받고자 하는 욕심, 욕심입니다. 여러분 버려야 돼요. 항상 우리 주변에는 야당 여당이 있다는 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렇게 무당처럼 뛰냐 막 이래가면서. 그래서 나는 그러지 쥐라라고 자빠졌네. 내가 뛰든지 말든지 내가 뛰는데 네가 뭐 보태줬냐? 내 다리가 튼튼하니까 뛰는 거지. 할렐루야. 간단한 거예요. 숯과 다이아몬드는 같은 거 아시죠?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된 것은 오랜 시간의 압력과 시간과 압박과 이것을 견뎌냈기 때문에 숯검정이가 다이아몬드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만만치 않은 인생이 다이아몬드로 바뀌길 원합니까? 견디셔야 됩니다. 숱한 거절과 단절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견디세요. 견디면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견뎌내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견뎌내십시오. 할렐루야.